이번에 법인을 만들기 전에 특허를 먼저 내가 취득을 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법인으로 넘겨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무형자산을 활용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법인으로 가면 사실 법인의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대표이사지만 돈을 가져오려면 월급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고전적이고요. 그 다음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 남은 자금을 어떻게 가져오실 건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급여로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4대 보험료 너무 크게 날리고 세금 많이 내고 이러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일 때 또는 개인 사업자일 때 혹시 본인 이름으로 특허를 내거나 상표권 같은 걸 취득했다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법인으로 팔아서 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시면서 돈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를 내셨던 안 내셨던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개인 명의로 취득하신 무형자산이면 상관없습니다. 그걸 법인에 팔면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한번 내시면 되니까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자산 처리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청첩장 관련 질문입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좌에 송금한 내역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자라고 했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어떤 계좌다 신고하고 나서 그 계좌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 기간에 검토를 해봤더니 신고를 맡기시는 분 또는 다른 세무대리인하고 일을 하셨다가 넘어오신 분 중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소기업 감면도 받으실 수 없고요. 가산세도 내셔야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는 내가 걸리면 그때 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신고도 했지만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부터 오류가 뜨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넣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사업용 계좌를 정말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한 계좌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청첩장 같은 경우는 건바이건으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말에 결혼식장 가서 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꼭 계좌이체를 통해서 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실무적으로 너무 불가능하죠. 금액도 크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인 돈으로 내신 걸로 증빙 갖추셔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사소한 금액, 택배비나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사업용 계좌에 안 써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간단히 일을 도와주면서 통상 10만원 정도의 돈을 친구 계좌로 보내주고 인건비를 신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할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영상에서 일용근로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신고하면 비과세라고 봤는데 비과세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뭐 특히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계좌에서 아무리 돈을 이체하셨다고 해도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직이든 프리랜서 정규직이든 신고를 하셔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일용직은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요. 과세 최저한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일당 18만 7천 원까지 비과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신고를 하셔서 세금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개인사업자인데 아버지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급여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작년도 급여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시면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그런데 작년도가 이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드님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수정해야 되겠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수정 신고는 적극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셨다고 한다면 수정 신고 가능한데 수정 신고하게 되면 조사관이 우리 업체 걸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버님 거 인건비 처리하시고 아드님 거 수정 신고한다면 아드님 세금은 줄어들고 아드님 관련된 보험료도 줄어들겠지만 아버님 인건비에 대해서 또 보험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급여에 따라서 세금을 좀 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절세인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수정 신고하시지 말고 그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매출 2억 도소매업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 전환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법인 전환할 시점에 대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기준도 중요하고요. 순이익 기준도 중요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중요한 건 성실신고 사업자를 피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사업자 되고 나서
법인 전환하시면 3년간 또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매출액이 아무리 성실신고 사업자 근방으로 안 가더라도 순이익률이 너무 높다면 소득세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법인 전환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2억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이 순수한 액면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도소매가 2억 매출일 때 도소매 업종의 이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10% 넘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그럼 2억에 10%면 2천만 원 순이익인데 굳이 법인 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제조업 섞여 있어서 이익률이 훨씬 높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개인 사업자인데 올해는 복식이고 차량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단순으로 변경되어도 업무용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매년 기장 의무를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복식 부기로 업무용 차량 대상이 되셨더라도 매출이 확 줄어들어서 내년에 단순 경비율 대상이 되신다면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신다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약은 안 받습니다. 매년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한 자재를 네이버 쇼핑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했는데요. 그것도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작업을 위한 철물들도 개인카드로 했고요. 현재 사무실 가구와 집기류, 전산기기, 냉난방기 등 남았는데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 그때 법인 비용으로 하려고 미루어뒀거든요. 먼저 썼던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개인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후 법인 비용으로 다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질문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법인 사업자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정리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 수수료를 이미 법무사한테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법원에 등록 면허세 등 내겠죠. 개인 돈으로 당연히 지불할 겁니다. 왜냐? 법인 통장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법인 통장은 등기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지만 은행에 가서 법인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절대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도 안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법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당연히 대표님 개인 카드로 쓰신 부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때도 개인 카드 넣으셔서 공제 가능하고 법인세 때 비용 처리도 가능하겠죠. 다만 직기비품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 얼마든지 비용 처리 가능한데 밥 드신 거 이런 것들 비용 처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밥 먹은 건 비용 처리 하지 말라 뭐 이런 법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밥을 법인 낸다고 해서 드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개인 카드로 하시고 비용 처리, 부가세 공제 다 받으시고 본인이 쓴 개인 카드에 대한 결제 금액을 정산하셔서 법인 통장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심지어 법인 통장에서 받아가시지 않고 내가 쓴 금액이 합쳐봤더니 1,000만 원이다. 우리 회사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이러면 5,000만 원에서 내가 쓴 1,000만 원 뺀 4,000만 원만 법인 통장 만드시면 입금하셔도 됩니다. 5,000을 입금하고 1,000만 원을 받아가셔도 되고 4,000만 원만 입금하셔도 됩니다. 개인 요식업자인데요. 그랜저 10년 타다가 카니발 9인승이 비용 처리되고 부가세 환급된다고 해서 장기 렌탈 하려고 하는데요. 할부나 일시불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9인승 넘는 차량이어서 부가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업무용 차량 제약 없이 비용 처리도 가능하시네요. 렌트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받으실 거라서 그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공제받고 공급가액은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거는 지급 방식의 방법이지 비용 처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지급 결제 방식은 전혀 비용 처리하는 거랑 상관없고요. 렌트는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그걸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용 계좌이어야 되나요? 등록하고 싶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용 계좌가 다른데 괜찮나요? 일단 사업용 계좌에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인 사업자는 고민할 거 없이 법인 카드로 쓰시고 법인 계좌에서 결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개인 통장도 있을 거고 사업용 용도의 통장도 있을 겁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되고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별해야 되니까요. 업무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업무용 카드의 결제 계좌는 당연히 사업용 계좌로 출금을 연계시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업용 관련된 금액이니까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것도 비용 처리됩니까? 사업용 카드는 등록했는데요. 네, 비용 처리되십니다. 타오바오는 해외 사이트여서 여기서 구매한 게 홈택스 사용 내역에 나오는지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타오바오가 해외 사용권으로 인정되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해외에서 사용하신 내역은 등록한 홈택스의 사업용 카드권으로 뜨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자료를 던질 때 해외 사용 내역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사용 내역은 따로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놓치게 되면 카드 잔액이 만일자에 맞지를 않을 거예요. 뭔가 카드 사용 내역은 적은데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크고,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이 마이너스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 해외 사용 내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무 대리인들은, 물론 대표님들은 해외 사용 내역을 따로 준비하셔서 비용 처리를 해달라고 던지셔야 되죠. 타오바오가 해외 사용 내역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어떤 분이 차량 관련해서 다른 분하고 말씀하신 게 좀 틀린데 어느 게 맞나요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 관련해서는 4천만원짜리 차다, 그럼 나누기 5 하면 800이죠 그래서 800까지만 연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5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나누기 5 하면 100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나오니까 800만 비용 인정되고 200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구매한 게 아니고 리스나 렌트를 할 때에는 리스비, 렌트비는 한 달에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안에 감가상각비가 얼만지 모르죠. 그래서 국가에서 리스비는 매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93%가 감가상각비라고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 리스료를 합쳐봤더니 예를 들어 1000만원이다, 이러면 1000만원에 93% 하면 930만원이 감가상각비란 얘기죠. 800만원 넘으니까 130만원은 그해의 비용을 인정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렌트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렌트비도 매월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이러면 렌트비는 70%가 감가상각비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겠다고 법에서 정한 거죠. 이 질문도 조금 하시는 질문인데요, 중고로 개인에게 고정자산 즉 노트북이나 장비 등을 구매한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도 중고로 개인한테 구매하신 경우가 있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업자 간의 거래겠죠. 이런 개인한테 중고 거래를 하셨다, 이럴 때는 뭐 받고 싶어도 세관서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못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한테 구매를 하시거나 그 구매 내역이 어떤 거든지 간에 이럴 때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차를 개인한테 구매하실 때는 얼마의 차량 가액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쭉 작성하시고 차량 가액에 근거 가액을 남기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하셔서 그 금액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드렸다고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비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민과의 거래도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